이제 이즈리얼을 할때 조심해야 될건 케이틀린하고 애쉬.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케이틀린하고 애쉬 조심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다 이기는 법이 있어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왜냐면 한번 알려주면 나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나도 장사해야 되니까. 너 혹시 할줄 몰라?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일단 싸. 호이호호호호호호. 이즈리얼 카운터요? 다? 뭔 개소리야가 아니라 어떤 언들이 와도 불리해요. 이즈리얼 라인전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오는 거 볼게요. 언들 애쉬 이즈리얼이 불리해요. 케이틀린 이즈리얼이 불리해요. 진 이즈리얼이 불리해. 사미라 이즈리얼이 불리해. 미스 포춘 이즈리얼이 불리해. 세나 이즈리얼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즈가 다 불리해. 카이사 이즈리얼이 불리해. 다 웬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즈를 하는지 알려줄게. 들어와서 빵긋. 강의 영상을 보기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건 뭐냐면은 ESC 누르고 인터페이스 가가지고 쭉 내린 다음에 이 아군 채팅보기랑 전체 채팅보기를 꺼야 돼요. 이거를 끄지 않고 강의만 보면은 의미가 없어. 이걸 무조건 끄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룬 설명을 간단하게. 정복자, 여기는 집중 공격도 들어도 되고 치명적 속도도 들어도 돼요. 기민한 발놀림은 좀안 어울려. 나는 짱돌 드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정복자가 가장 무난해서 욕을 쓰는 거고, 내가 만약에 다른 룬을 더잘쓸수 있다, 그 룬이 내 플레이 스타일이랑 맞다, 이러면 그 룬을 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무난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무조건 정복자 드세요. 두 번째 룬 같은 경우는 침착을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이거 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나 문해를 갔을 때 마나 통이 커질수록 데미지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침착을 안 들게 되면은 데미지를 좀 잃게 돼요. 떨어져 확실히. 세 번째, 핏빛길. 이게 핏빛길하고 민첩함의 차이를 이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첩함은 초중반에 굉장히 유리해요. 중반까지 좋은 룬이야. 그냥 공속을 좀더 끌어줘가지고 카이팅을 편하게 해주거든. 수치도 더 빨리 오르고. 근데 핏빛길은 천천히 쌓이는 대신 중반이 넘어갔을 때 되게 유리해져. 이 중반이라면 뭐냐면은 이즈리얼이 가장 전성기 타이밍인 2코어 타이밍 때이 핏빛길이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지. 세 번째 룬은 아무거나 들어도 돼요. 근데 체력차 극복하고 최후의 일격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건 들지 말고. 네, 저는 체력차 극복 추천합니다. 우주적 통찰력은 고정으로 들어야 되고요. 쿨감이 중요하니까, 비전 때문에. 비스킷 배달 같은 경우는 신발로 대체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부터냐면은 다이아 이상부터는 신발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부실골프 저 티어 구간은 초반에 싸움이 많이 나서 초반에 많은 게 정해져. 근데 재테크 하겠다고 신발을 가버리면은 내가 신발을 가가지고 라인전이나 초반 구간에 손해를 봐가지고 신발의 값만큼 훨씬 손해봐. 차라리 비스킷 배달 들고 비스킷 존나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때려가지고 막 이득을 보란 말이야. 위쪽은 그렇게 안 돼요. 비스킷 하나 있다고 뒤집어지는 게 없어. 위쪽은 신발이 유리할 수 있는데 아래쪽은 무조건 비스킷 들어가지고 초반에 이걸로 먹으면서 싸우는 게 좋아요. 마법 들어도 돼요. 룬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즈리얼을 할때 뱅카드를 진한테 써주는 게 좋아요. 진이 그 신석의 장화를 선으로 사오잖아. 처음에 시작했는데 도란의 검을 안 들고 오고 그냥 300원짜리 신발을 들고 와. 그럼 이즈리얼이 스킬을 맞출 수가 없어. 엄청 빨라가지고. 거의다가 기민한 발놀림까지 들고 오면은 진짜 못 이겨. 거의다가 귀환해가지고 신석의 장화를 업글까지 해오면은 진짜 절대 못 이겨요. 진을 무조건 밴하고 조심해야 될건 케이틀린하고 애쉬.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케이틀린하고 애쉬 조심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다 이기는 법이 있어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왜냐면 한번 알려주면 나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나도 장사해야 되니까. 스펠 같은 경우는 무조건 힐. 텔 절대 들지 마세요. 탁세이! 게임이 시작하면 앞서서 샤코잖아요. 샤코나 혹은 신짜오 막좀 정글 잘 먹는 애들 있잖아. 그브 막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리쉬를 많이 해주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다음 큐까지 해주고 세나 보고 하고 오라고 해. 그냥 가요, 가. 근데 잘 먹는 애를 알아야 돼요. 에코 같은 애들한테 하다 가면 안 돼. 그리고 여기 와드하고 지나가는 걸 쏘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무조건 예측으로 쏴. 뒤쪽 무빙 이렇게 무조건 맞거든요. 이거 하고 시작해야 돼. 이걸 하고 시작해야지 내가 상대보다 실력이 좀 미달이어도 그 이후부터 스킬 좀안 맞아도 내가 맞추고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유리해진단 말이야. 이거를 해야 돼. 이게 우리 팀 서포터가
카르마나 소라카 같은 애면은 같이 하자고 하고 정글러한테 양해를 구하든 해가지고 이걸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Q를 쏠 때는 서포트하고 반대 방향에서 써야 돼.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 같은 방향에 쏘면 안 되고 반대 방향. 그래야지 상대가 갈 길을 잃어. 이랩 됐으니까 앞비전 이랩 됐으니까 앞비전 한 거. 이거는 Q는 방금 먼저 쏠 필요가 없는 게 세나가 속박 걸어놨으니까 거기다 올리면 돼요. 내가 잘 맞출 필요 없어. 내가 어려운 걸 안 말할 거야. 왜냐면은 님들 골드 가기 위해서 이번 시즌 골드 마무리해야지.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거라 딱 골드 수준까지만 CS도 일부러 흘리는 거야. 골드들처럼 막 그냥 질질 흘리는 거야 그냥. 물론 참신한 건 여기 티어가 어디가 잡히냐면 여기가 딱 실버 1 구간이에요. 지금 실버 1, 2 잡히는 구간. 여기를 님들이 뚫어야지 올라가는 거잖아.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수학에나 사파이어 수정. 그죠? 네, 저는 수학에나 살게요.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초. 첫 번째, 요즘 이즈리얼은 광해검보다는 곡괭이가 좀 더 좋아요. 제가 본캐 하는 거 봤으면 알 텐데 광해검을 올리는 것보다 정복자를 이용해가지고 곡괭이부터 올려가지고 만화문에부터 올려주는 템트리가 연운도 빨리 쌓이고 훨씬 좋아요. 템트리는 첫 만화문에 가는데 곡괭이부터 올리고 연운 사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이즈리얼은 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무빙 해줘야 돼. 이즈리얼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 라인 밀린다? 빨리 밀고 패시브 유지해주고 오스택. 패시브 오스택을 유지해야지 라인 밀 수 있으니까. 이즈리얼은 이즈리얼 하면서 바론 먹혔을 때 얼마나 약해지는지 아시죠? 미니언이 안 죽으니까. 미니언이 있으면 약해 이즈리얼은. 뭐해 얘네? 얘네 뭐야? 이게 뭔 일이래? 나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왜 갖다 박는 거야? 잠깐 여기서 이즈리얼 갖다 텔 들지 마세요. 이번에 롤드컵에서 룰러가 이즈리얼 텔 들었어. 그 게임이 졌긴 하지만 만약에 이겼으면 또 따라 했을 거 아니야. 이즈리얼 갖다 절대 텔 들면 안 돼. 이즈리얼 갖다 틀드는 거는 이즈리얼로 라인 운영을 완전 잘해가지고 진짜 도 같은 사람. 라인전에 라인 관리 진짜 잘하는 사람. 초보자들은 무조건 힐 들어야 돼. 지금 여기가 골드 가는 거잖아. 골드 목표가 골드 치어잖아. 그러면은 내가 많은 거 안 할 거야. 진짜 조심해야 될 거. 라인 관리 알려주면 할 수 있을까? 골드들이? 이거 비웃은 게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진짜? 라인 관리 내가 알려주면 할 수 있을까? 천천히 이게 빨리 해서 좋을 게 없어요. 걔 같다고 서포터 CC나 정글이 CC가 들어가줘야지. 원딜 갖다 앞비전하면 안 돼 절대. 이게 라인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 알려주면 할 수 있으려나. 요거 라인 관리는 어디까지 못하냐면요 다이아까지 못해요. 다이아 애들도 라인 관리를 못해. 그러면 맨날 라인 손해를 봐. 라인 관리 내가 알려주면 할 수 있을까? 그럼 라인 관리를 살짝 알려줄게요. 내가 봐봐요. 일단 기본 주입식으로 할게. 내가 주입식으로 좀 어려우니까. 자, 미니언 봐. 대포 미니언 오죠. 뒤에 집에 가. 가장 좋은 귀한 타이밍. 깔끔해 쉽지. 이게 귀한 타이밍이야. 이 대포 미니언 올 때 이게 귀한 타이밍. 완벽한. 그리고 곡괭이부터 사야 돼. 여는 돈 안 되면 그냥 가고. 여는 돈이 되니까 삽니다. 피가 사주고. 피가 안 사는 원딜들은 다 뒤져야 돼. 피가 하나 사야 돼. 왜? 여기서 궁금해 이제. 왜 대포 미니언 라인에 집을 가느냐. 대포 미니언 라인에 집을 가잖아요. 그럼 상대가 일단 밀기 힘들어 첫 번째. 그리고 밀었을 때 대포 미니언이 막고 있잖아 라인을. 그러면은 라인이 오랫동안 안 죽을 수 있어. 그럼 도착하면 내가 손해본 게 뭐야. 미니언 한 마리 대포 미니언 때문에 먹었잖아요 딴 건. 그럼 한 마리 죽었잖아 먼저 와서 죽은 미니언. 이런 미니언 손해 안 봐. 그러니까 대포 미니언에 먼저 짓깔려는 싸움이 고티어 간의 라인 관리 싸움이지. 요거 말고도 더 있어 라인 관리 하는지.
얘네는 지금 미쳐서 들기야만 하려 그래. 이런 애들 그냥 말라 죽어. 지금 아무것도 안 되잖아. 에핑 할 수 없어. 분갈려. 끝났어 얘들 라인전 이제. 어떡할 거야. 끝났잖아. 붕을 어디서 날려야 된다? 부시에서. 내가 뭐 큐를 엄청 잘 맞췄어? 아니야. 그냥 라인 관리로 상대 집 타이밍을 막았고, 집을 못 간 상대는 피하고 만화 관리가 안 됐고, 나는 핑하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 부시든 여기 부시든 여기 부시든 박아가지고 숨어가지고 궁을 날렸어. 숨어서 궁을 날리면 못 피한단 말이야. 그냥 죽었잖아. 간단해. 상대 3이라 좀 집 안 갔지. 이게 대포 미니언 라인에 무조건 집 가나요? 이게 받아먹는 라인에는 집 가봤자 금방 밀. 내가 먼저 밀고 대포 라인이 올 때 집 가야 돼. 내가 먼저 밀고 큐 최대한 안 날릴게요. 왜냐면은 님들 큐 못 맞추니까. 실버분들 큐를 안 날리더라도 해야 되는 무빙이 있어요. 이거는 해야 돼. 큐를 안 날리더라도. 봐봐, 내가 일부러 라인 초기화 시킬게요. 가운데로 알려주려고 했는데 괜히 왔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실버분들 막 맵 봐야 된다는 압박감 있잖아. 하나도 안 봐도 돼. 하나도 안. 내가 진짜 장담할게. 내가 맵을 보고 탑에 테리 있나? 미드가 로밍 오나? 정글이 갱 오나? 하나도 안 봐도 돼. 뭘 봐야 돼 그러면은? 우리 팀 핑만 들으면 돼. 가이아까지는 맵 안 봐도 돼요. 맵 안 보다 갱이 왔다? 그럼 그냥 죽어. 그게 안 중요해. 그거 신경 쓸 바에, 어차피 그거 제대로 신경 쓰지도 못할 바에 차라리 라인 관리 좀 더 하고 내가 알려주는 거 좀 더 해. 그냥 팀들이 핑 찍으면 그때만 빼면 돼. 알겠죠? 내가 알려줄게. 이거 딜교환 하는 거, 라인전 하는 거. 지금 궁 날리면 딱이거든요? 근데 핑화가 안 돼 있잖아. 요러면 날리면 안 돼. 궁 날리면 딱이긴 한데, 이거 내가 패면은 진짜 숨도 못 쉬게 팰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좀 덜 팰게요. 봐봐, 미니언이 가운데 오잖아요. 봐봐, 세나가 지금 여기 있지. 그럼 위로 가. 테라핑 찍어 밀지 말라고. 세나가 아래에 있으면 위로 가. 이러면 상대가 여기 숨어야 되는데 위 아래로 쪼면은 이 숨을 장소가 없어. 이해가십니까? 여기 와드 지었죠. 방금 와드 지었으면 겁나 알리는 거야. 굳이 숨어서. 이게 이즈릴이야. 그니까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기는 겁니다. 님도 골드 갈 수 있어요. 봐봐, 여기에서 큐를 날리려고 비스듬히 날리려고 하지 말고 위로 가란 말이야. 이렇게 위로 이거 킬 딸 수 있었는데 안 땄어요. 님들 못할까봐. 다 똑같아. 이즈리얼 뭐 쓰레쉬도 똑같고. 그치, 양각이지. 그렇지, 100으로 치면 양각. 그걸 안 해. 이즈리얼 하는 사람들이 뭐 정면에서 자꾸 비스듬히 쏠라 그래. 뭐 되게 이상하게 쏠라 그래. 막 큐를 어떻게 잘 맞춰요 이래놓고 여기서 여기 있는 애를 어떻게 맞추니, 여기서 이렇게 맞추려 그래. 맞니 이거를? 바보냐 얘네가? 바보긴 해 얘네가. 실버가 이렇게 꺾어서 맞추면 더 싫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날리고 세나가 여기서 이렇게 날리면 어디 숨냐고. 인간적으로 그죠? 못 숨지. 요거를 내가 가서 바로 쏘지 말고 무빙을 위로 자꾸 해주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상대가 무빙을 못 잡아. 그럼 상대 원딜 입장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우리 팀 서폿이 뒤에만 있는다고 생각해. 오랜만이야. 나 간호도 무사 신호 합격하고 왔어. 축하해. 아, 우리 팀 서포터가 뒤에만 있는다 생각해. 그거를 마인드를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 느낌을. 이해가죠? 이거 그냥 가서 쓰면 끝나는 건데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또 궁 여기서 또 날리고 숨어가지고. 봐봐 이렇게. 간단하죠? 되게 쉽지? 안 어려워요. 이즈리얼 그 라인을 미는 것보다는 프리징 할 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견제형 서포터가 아닐 때. 뭐 레오나 같은 애들은 이렇게 라인을 계속 밀잖아? 아무것도 못해. 근데 지금은 라인을 끝없이 미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세나니까. 세나는 타워에 상대가 박히면 견제하기가 좋거든. 알리 같은 애들, 이런 애랑 할 때 밀면 안 돼. 프리징 해야 돼. 그럼 프리징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알리스타가 아래에서 위로 물 수 있게 위에서 아래로 쪼아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서포터 하면 안 돼요. 그 이지를 갖다 파밍하려고 고르지 말고 이지를 갖다 이기란 말이야. 다 약간 이기 수 있거든 애들 못해서. 쭉 계속 맞춰주고. 나 지금 맵 하나도 안 보고 있거든요? 아예? T
팀이 핑 찍을 때 들으면 돼. 봐. 미드미야 찍었지 지금. 아지르가. 이때 빼면 돼. 미드 핑 찍었거든? 그럼 빼면 돼 이때. 맵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즈리얼로. 누가 박은 거야? 룰루가 박았네. 요즘에 상향평 준화가 많이 돼가지고 애들 핑을 잘 찍어줘. 나 이제 끝났잖아. 나 이제 가가지고 수술실 어시스트로 뽑혀 스타일죠. 끝나잖아. 그냥 풀될 때마다 너무 쉬워 보이지 않아 님? 막 롤 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왜 내가 여태까지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만 하면 골드 그냥 가는 건데. 진짜 어려운 것도 없는데. 끝났잖아. 라인전이 끝나면 어떡하나. 미드 가면 돼. 미드 템은 이렇게, 템은 이렇게 신발부터 가도 되고 얼굴부터 가도 되고. 이것도 궁 한번 날려주고. 맞았죠? 뭐 안 해도 돼. 미드 와가지고 뭐 안 해도 돼요. 뭐 견제 안 해도 돼. 그냥 계속 라인만 밀면 돼. 이것만 해도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상대. 뭐 안 해도 됩니다. 나 뭐 안 할 거야 이번 판.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내가 진짜 말도 안 하고 그냥 미드에서 라인만 밀고 있을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얼마나 상대한테 큰 압박이 되는지 봐요 한번. 이러면은 계속 밀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글도 미드를 봐주고 계속 와야 되고 계속 밀리면 타워피도 조금씩 까지고 계속 밀면은 용도 우리가 주도권 잡을 수 있고 계속 밀면은 우리가 시야도 다 잡을 수 있고 계속 밀면 소규모 한타나 백업 갈 때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압박인지 보십시오 님들. 그 원딜은 피업이 되는데 미드는 안 됩니다. 미드는 싸맞으면 피업이 안 돼요. 미드는 이렇게 쳐맞으면 피업이 안 돼. 직 가야 돼. 직 갔을 때 타워 때리면 돼요. 막 잡으려고 하지 마. 님들이 룰러야? 아니잖아. 가만 있어 그냥. 지킬 것만 딱딱 지켜서. 친구가 직 갔잖아 이제. 이제 비는 거야. 여기서 안 밀고 바텀 가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싸우고 있잖아. 근데 그냥 전 밀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막 여기서 탑타워가 안 밀렸잖아요 지금. 맵을 보여줄게요 지금. 탑타워가 안 밀렸잖아. 이러면은 탑가서 탑타워를 철거하는 방향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님들 그냥 웬만한 미드에 서있으세요. 미드에 서서 그냥 계속 밀어 그냥. 그냥 미드 서서 미드만 계속 미세요 그냥. 그리고 백업만 계속 먼저 가면 돼. 님들 제가 지금 하는 건 승률 90% 찍는 법이 아니라 한 승률 55% 60%로 올라가는 거. 되게 그냥 팀들 하는 거에만 호응하고 내가 만들어 먹는 건 거의 없는? 방금 내가 만든 거 아니죠? 그부 세나가 빨아온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거 돈 안 쓸게. 내가 CS 많이 먹었으니까 이 돈 안 쓸게. 계속 이렇게 있을게요 그럼. 어때? 그거 괜찮지? 2,500원 안 쓰면은 CS 먹은 거 무효잖아. 근데 님들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님들도 이렇게 템 나와요. 이렇게 계속 밀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그리고 주시만 하고 있으면 돼. 아유 바텀 싸우나? 바텀 한번 갈까? 그냥 이 정도? 그냥? 바텀 싸우면 바텀 한번 갈까? 그럼 싸미라 빠지지? 무서워서? 그럼 다시 올라가. 약간 특패식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미드 주도권 잡았을 때? 또 위에 어? 그부 있네? 위에 올라왔고 비춰줘요. 그부 있네? 올라오고 또 내려가서 또 미드 밀고. 요것만 하세요 님들. 게임 끝날 때까지. 끝났어 강의? 그만 보세요 이제. 끝이야 여기서 진짜로. 왜냐면은 골드 딱 가는 것까지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골드가 가장 중요한 건 팀들이랑 안 싸우는 거? 미드가 미드 양보 안 하면 같이 서 있으면 돼요. 이즈리얼은 사이드 가면 안 돼. 여기 니달리 들어왔지. 그럼 이제 빼고 가야지. 오르게 해주고 잡을 수 있었는데 그냥 안 했어요. 또 미드 밀고 그리고 지나가잖아. 니달리 되게 잘 컸구나. 창 맞으면 안 됐는데.
근데 나쁘지 않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또. 그래도 우리 정글하고 탑이 진 거잖아 게임을. 미드는 이겼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아 상체 좀 터졌다? 근데 뭐 괜찮았죠? 3리달리였구나. 나 일반적인 2달리 생각하고 때리는데 안 죽네 해서 놀랐네. 템 안 살게요. 근데 이미 끝났잖아. 솔직히 여기까지 강의 끝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내 매드무비야. 짜릿짜릿탱! 비전 쓰지 말고 비전 안 써도 돼요. 비전 쓰지 말고 비전 안.. 비전을 웬만하면 천천히 쓰고 이것도 플래시 쓰지 말고 천천히 그냥 천천히. 이거는 잡았잖아. 그.. 이런 거 킬 딸 때 이지리얼은 특히 플래시면 안 돼. 골드에서 플래도 못 가는데 다야라고? 그.. 골드 가는 법은 이대로만 하면은 진짜 무조건 가요. 님들 골드 안 어려워요. 골드 쭈밥이야 진짜. 내가 알려준 것만 해도 가고요. 다야 가는 법은 좀 어려워. 그건 내가 이지리얼에 좀 내 필살기를 좀 여러 개 알려줄게. 다야 가는 법은 이게 왜 아지르 버스야. 바텀 버스지. 다야 가려면은 좀 많은 기본기가 필요해. 그냥 오늘처럼 라인전에서 포지션 잡아가지고 Q 맞추는 거 유리하게 하고 치아 잡는 거 하고 뭐 라인 관리하는 법 뭐 요정도 기본기만 알아선 절대 안 돼. 많이 알아야 돼 다이아는. 바로 먹어도 똑같아요. 그냥 미드 밀고 서 있으면 돼. 라인 맞춰서 밀면 돼요. 메인에 보이죠? 아지라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으면은 아지라가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여기 있으면은 아지라가 여기 있어야 돼. 이해가? 내가 여기 있으면은 탑이 여기 있어야 돼. 이 라인을 포물선을 그려서 이 라인을 맞춰가지고 밀어야지. 나 혼자 밀고 있으면 잘리고 바텀 밀고 있는데 내가 안 밀고 있으면 바텀이 잘립니다. 이거는 근데 골드 가는 데는 필요 없는 정보예요. 그냥 알려주는 거야. 쳤나봐. 봐봐요. 지금 내가 여기서 타워를 기다렸다 때려야 돼. 아지르 여기까지 딱 들어오면은 얘 때리는 거야. 요거는 다이아 갈 때 필요한 거. 요거는 사실 골드 갈 때는 무시하고 그냥 밀어도 돼. 어차피 다 딴 데 있으니까 방금처럼 골드 갈 때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밀어도 됩니다. 여기 미드에서 보통 농성하잖아요. 그리고 팀들 보고 안 뺀다고 뭐라 하잖아. 내가 안 빼니까 팀들도 안 빼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그냥 기피전 써서 빼버리잖아. 그럼 애들이 빼. 봐봐 이렇게 안 빼는 애들도 있어요. 이러면 그냥 바텀 가서 밀면 돼. 그냥 놔두고. 여기는 좀 다르군. 한 플래티넘만 돼도 내가 디퓨전 하면 빼는데 여기는 좀 다르군. 여기는 실버라고 인지 안 빼네? 하지만 내가 내 할 거 하면 되니까. 이러고 있는다 게임 안 끝나거든요? 저거 못 밀어. 쌍둥이는 못 밀어요. 이거 못 밀어 절대로 미드에서. 바론이 만약에 좀 남아있으면은 그냥 서있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 못 밀어. 이거 그냥 빨리빨리 딴 라인 가는게 맞아요. 나 혼자서라도 다 알려줬다 솔직히. 이정도면 여기서 더 알려주면은 그건 골드 가는 법이 아니야. 죽었다 내가. 오케이 이판 끝나고 하려고요. 날 봐라. 내가 이제 여기 서 있으면 끝나요. 가만히 서 있을게요.
이제 사복제기 할 필요 있냐고요? 없지. 끝났다니까요. 이제. 그냥 때리고 있는 거야. 할 거 없어서. 오케이. 간단하죠? 별거 안 했어요. 나 진짜 이번 판 별거 안 했어.